오셨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아니, 아닙니다. 가실까요? 네, 가시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했더니 형님! 저기 앉아서 기다리시죠. 네. 아, 저기 잠깐만. 왜 또 그래? 저 자네 잠깐 나가 있어. 예? 예? 아니야, 오늘 저 그만 가는 게 좋겠어. 아, 왜 그래? 싱크대 닦는 사람을 똥들 안 갔어? 아, 얼른 나가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얼른 나가, 예. 빨리 나가. 아, 참. 형님, 아가씨 어디 갔어요? 동창들 막년에 있다고 나갔어. 박씨 맞더라고요, 박씨. 박씨가 뭐가 맞아? 박씨랑 둘이 나란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더라니까요. 정말이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박씨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박씨 같더라니까. 어쩌죠? 아버님 아시면 완전히 안 되지 그럼. 아버님 아시면 박씨 진짜 쫓겨난다. 이제 막 자리 잡고 장사하는데 쫓겨나는 꼴을 볼 수도 없잖아. 우리 선에서 해결 봐야죠. 당연하지. 아니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순정이한테 가서 무슨 알아야지. 아니, 뭐라고요? 글쎄, 뭐라 그러지 막상? 아우, 진정하세요 형님. 이런 일일수록 아주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일단 동서가 순정이한테 전화해서 장사 끝나는 대로 좀 건너오라 그래. 알았어. 정말요? 너무 잘됐다. 어쩐지 생전 안 꺼내있던 양복까지 꺼내고 나가셨다니까요. 진짜 잘됐다. 전 찬성이에요. 누가 너한테 찬성 반대 물었어? 잘된 일 아니에요? 잘되긴 뭐가 잘되니. 그럼 너만 쫓겨날 텐데. 제가 쫓겨나요? 어디서요? 어딘 어디니. 이 집에서도 쫓겨나고 가게에서도 쫓겨나지. 할아버지 때문에? 당연하지. 우리 아빠가 어때서요? 학벌 좋지, 인물 그만하면 좋지, 인품 좋지. 도토리 묵밥 많이 팔면 곧 부자 될 텐데 뭐. 네가 있잖아, 네가. 저요? 아, 전처 소생에 말만한 딸이 있는 남자한테 누가 딸을 시집을 보내니? 더군다나 말짱한 처녀를. 아, 그러니까 아줌마가 잘 좀 말씀해 주셔야죠. 말려. 말리라고요? 불쌍해서 어떻게 말려요? 우리 아빠 일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인데. 기회는 무슨 기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그게 그렇게 안 될 일이에요? 얘가 보기보다 경우가 없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누가 그 커플이 어울린다고 할지. 너 아줌마가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인 거 알지? 이제 막 밥집도 자리 잡아가는데 자리 옮기면 힘들어진다. 잘 생각해봐, 너.
이제 와요, 아빠? 응, 앉았어? 오늘 혼자 장사 힘들었지? 아니야, 사라가 와서 잠깐 도와줬어. 아빠 오늘 즐거웠나 보네? 야, 즐겁기는. 아, 너무 오랜만에 사람 많은 데 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아빠, 오늘 누가 아빠 보고 멋있다는 사람 없었어? 뭐? 우리 아빠 양복 입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멋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빠, 나는 아빠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얘가 아까부터. 아, 저리 비켜. 나 씻고 자야겠다. 아, 피곤하다. 왜 이제 와요? 뭘 하다가? 늦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어머, 별일이네. 작은 올케도 안 자고 기다렸어요? 아가씨, 우리한테 무슨 할 말 없어요? 무슨 할 말이요? 오늘 동창회 누구랑 갔다 왔어요? 순정이 아버지랑요. 어머머,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어머, 가끔씩 사람 놀래킨다니까.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봤나? 내가 봤어요, 둘이 걸어가는 거. 아, 그랬구나. 아가씨, 그렇게 태평한 얼굴 하면 안 되지.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뭐하러 그런 사람이랑 동창들 모임에 가요? 좋아하니까요. 어머, 세상에. 아니, 어떻게 세상에 좋아할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현목 씨가 어때서요? 아버님 생각을 해야죠. 공연이 되지도 않을 일에 박 씨만 찍히게 만들지 말아요. 아버님 화나시면 박 씨 쫓겨나. 괜찮아요? 쫓겨난다고요? 아, 그럼 아버님이 그 꼴을 보실 것 같아요. 아, 아무리 그래도 쫓아낼 수는 없죠.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우리 두 사람밖엔 아무도 몰라요. 순정의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아가씨가 처신 잘해야 돼요. 참, 당신 팔찌 줄까? 피곤하다니까. 새 공장 부지 매입건 다시 진행시키도록 하세요. 팔을 좀 키워보지 뭐. 공사비, 원자재비를 애초 생각보다 좀 더 과다 청구시키도록 해요. 이제 위험 요소는 없어졌으니까. 고개 좀 들어보지. 이번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유민수입니다. 이름표가 삐뚤어졌네.